미국이 대규모 부양책을 실시했는데 190조를 푸는 겁니다. 190조를 풀어가지고 지금 불황 국면을 좀 타개해야겠다. 여러분들 경기 부양책의 아주 큰 특징을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인젝션 리퀴디티. 인젝션 그냥 이렇게 주사기로 그렇게 쑤셔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동성을 주입하다 이런 뜻인 거죠. 유동성을 주입하다. 돈을 그냥 푸는 겁니다. 돈을. 지금 불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지고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일면 톱 기사가 중국이 190조를 푸는 겁니다. 190조.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 그럼 이제 돈이 풀리게 되면 당연히 증시로 돈이 흘러가게 되고 위험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가격이 뛰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 금리를 낮추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기준율 그런 것을 여러분 낮추게 되면은 그러면 당장 위험 자산에 속하는 주식 가격이 뛰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낮춰서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1조 위안 190조 정도를 공급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 발표가 있자마자 보시게 되면 중국의 코스피처럼 대표적인 주가지수인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급등하지 않습니까? 호재인 거죠. 급등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5일 사이에 6.36%가 여러분들 오를 정도로 좀 이게 5일이고 이걸 보시게 되면 1개월인 겁니다. 1개월 동안 그런 상해 그리고 이제 이거 보시게 되면 이제 S&P 500도 이제 그 보시게 되면은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거죠. 자,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일면 톱 기사는 미국의 금리 인하 선회 그리고 이제 중국의 기준율 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 이 두 가지가 세계의 주식시장에 큰 파란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일면 톱 기사로 다룬데 미국과 중국의 경기 부양 레이스 글로벌 자산시장에 큰 환영 뉴스로 전달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나와가지고 이제 이게 경기 부양책이 실시가 되면 특히 구리 그 다음에 뭐 원유 이런 원자재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뛰네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세계 2위 여러분들 그런 경제력을 갖고 있는 나라니까 글로벌 자산 가격 상승에 크게 플러스 요인이 됐다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데 세계 국내 총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2개국인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유동성 공급 돈 풀기에 나서자 글로벌 자산시장은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다루는데 중국이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고 이제 오늘도 아침장에서 좀 많이 올랐다가 시장이 끝날 점에 조금 더 내렸지만 대개 지수들은 다 플러스를 기록했죠.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미국 중앙은행의 빅컷 그리고 인민은행의 깜짝 경기 부양책 이게 글로벌 자산시장에 큰 호재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중국의 내수시장 특히 건설 경기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원자재 최대 소비국인 중국의 경기 회복 가능성 때문에 구리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아주 상징적인 여러분들 이 시각적 자료가 국제 유가 올랐죠. 구리, 금, 그다음에 이걸 다 여러분들 지표로 만든 원자재 가격 인덱스 이게 다 전부가 다 이제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추가 경기 부양책이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자산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를 낮추거나 그다음에 지급 준비율 같은 것을 인하하게 되면은 시장의 유동성, 시장의 유동성을 인젝션 더 리퀴디티,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죠. 이번 같은 경우는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낮춰가지고 1조 위안 189조 원 정도를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스케일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니까. 그러나 이제 중국의 이런 경제 규모에 비하게 되면은 이양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190조 가지고 안 된다. 돈을 더 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지. 이제 이 정도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나서 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주식시장이 당장 이제 반응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이 중국 경제의 스케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그동안 대단히 이제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아주 이 금융가에서는 잘 알려진 인물이죠. 헤지펀드로 돈을 어마어마해 보이는 레이 달리오라는, 그리고 비교적 중국 투자에 대해 대단히 우호적인 시각을 가졌다는 사람이 중국의 부채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의 중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초입대와 닮았다. 중국의 기업과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 해결이 급하다.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돈을 다 써버리는데. 여러분 이게 뭘 뜻한 겁니까? 이게 자원을 낭비한 재앙인 겁니다. 사회주의 성격이 강한 나라는 자원을 낭비하는 속성이 굉장히 여러분들 심하죠. 그래서 이제 외신이나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중국을 다룬 걸 보게 되면 수조 원을 투입한 신도시가 텅텅 비고 이런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원을 낭비한 죄는 그냥 증발하지 않는 거죠. 그 내용을 레일 달리오라는 헤지펀드 대부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뭐 무슨 자원의 낭비나 이런 학구적인 용어를 쓰지 않는 거죠. 자원을 낭비하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냥 자원을 낭비하게 되면은 그거는 언젠가 큰 비용을 치르는 거죠. 인생의 시간을 낭비했을 때 치르는 비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여러분 이래 중국이 1990년 일본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 월가에서 대표적인 중국 투자 옹호파였던 레이 달리오는 제국은 생산직이고 재정적으로 건전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 중국과 미국을 비교할 때 원칙적으로 중국이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중국 투자를 권했는데 이 양반도 여러분들 절반만 안 거죠. 사회주의 성격이 강하고 국가의 여러분들 권력이 강하고 국가의 개입 정도가 강한 나라들은 구 소련을 비롯해가지고 자원 낭비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일정 시점까지는 고성장을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반드시 자원의 낭비로 인한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조차도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겁니다. 미국의 식자층 중에 중국을 옹호하거나 찬양한 사람들 많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뭔가 하니까 근본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경제는 동서양을 불문하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간에 어렵게 획득한 자원을 잘 써야 되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그 자원을 낭비하면 반드시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상황인 겁니다. 물론 중국의 여러 지도층들은 일본이 당했고 그리스가 당했고 아르헨티나 당했고 베네수엘라 당했지만 우리는 다르다. 항상 우리는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구소련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가 따르냐. 자원을 낭비한 죄가 따르는 겁니다. 그 다음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의 많은 기업과 지방정부가 부채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어떻게 이름들 처리할 겁니까? 돈은 다 써버렸는데 돈은 다 낭비해버린 겁니다. 돈을 낭비해버린 그 죄를 그냥
예, 몸으로 때우든지 피로 갚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헤지펀드의 대부분은 저희들과 같은 그런 학구적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그냥 예, 본인이 현장에서 경험한 걸 그대로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눈에는 그냥 다 공통적인 겁니다. 예, 피 같은 자원을 낭비한 죄를 중국 사람들이 치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당장 정치가들은 불황이고 예, 젊은 사람들 실업률이 강하고 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자 문제가 되니까 또 돈을 풀어가 보면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겁니다. 항상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은 충돌하고 정치가들은 항상 단기 이익에 골몰하는 거죠. 한국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 실방송을 하면서도 굉장히 보람있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매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우리한테는 교훈이고 지식이고 지혜인 겁니다. 다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타인으로도 배우고 다른 나라로 배우고 다른 사건으로 전부가 다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보는 것이 아니고 매일 2시간 정도 뭡니까? 그냥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제 역시도 학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방송이 여러분들 앞날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냥 떤내기 시점들은 뭡니까? 한동훈이가 이런 쇠고기를 먹었더라, 돼지고기 구기를 먹었더라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주는 게 뭐냐? 낭비하면 비용 치른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앞날에 어마어마하게 이름들 뭐죠? 예, 성견력을 제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 지금 이제 중국이 물가는 오르고 성장률은 떨어지는 경기 침체 속의 물가락이지 않습니까? 일본이 비슷한 것을 1990년에 겪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투자은행들도 다 자기 이익이 있게 걸려있기 때문에 보고서 같은 것들은 그렇게 양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없을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모간 스탠리가 여러분들 한국의 반도체 업체에 대한 그런 보고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편견이 많이 들어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 점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여러분들 이 다음 내용이 저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중국 경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0% 옳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돈을 버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책 제언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중국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간 스탠리는 재정 적자를 통해 조달되는 10조 위안 한 1900조 정도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의 미친 이야기인 거죠. 190조인데 10배 정도 돈 더 집어넣어야 경기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7조 위안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난 농민들인 농민공동에 대한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고 내수를 진작하고 3조 위안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투입해야 된다. 중국 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동원한 4조 위안 부양책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여러분 4조 위안이면 얼마 정도 여러분들 예. 이번에 3조 위안을 쓴 겁니까? 1900조 정도 집어넣어야 경기를 살릴까 말까 하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 경제 규모가 여러분 얼마나 스케일이 크고 돈이 얼마나 낭비가 됐으면은 1900조 정도를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190조를 좀 경기 부양하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그냥 은발의 오줌누기다. 일본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찔끔찔끔 돈을 여러분 뿌렸거든요. 이 여러분들 글로벌 IB들이 제안하는 투자은행들이 제안하는 제안 보시기 바랍니다. 100% 정직한 제안이라고 보지 않지만 1900조 정도 써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돈인 거죠. 이번에 190조니까 10분의 1을 투입한 겁니다.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관 스탠리 로빙싱 수석 에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재정 적자를 국내 총생산 11%에서 14%까지 매년 늘려야 되고 재정 적자를 늘리면 향후 몇 년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5%를 넘기겠지만 현재 정책을 유지하면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은 4% 수준에 멈출 것이다. 경기 부양책을 계속 써야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고 실업률을 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190조 정도 써봐야 그야말로 은발의 오줌누기와 같은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규모고 중국 경제가 그다음에 많은 돈을 낭비해버린 겁니다. 그 사이 많이 누가 해먹었겠죠. 뭐. 당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레이 달리오가 여러분 이야기한 내용을 저는 완전히 새롭게 이렇게 이 문제를 보는 겁니다. 낭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미국 정시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 세상의 모든 사건들은 우리가 배울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실방송에 다룬 주제는 그냥 배울 게 없으면 저는 다루지 않기로 그냥 하는 겁니다. 가십성은 절대 다루지 않는 거예요. 왜 시간 낭비니까. 미국 정시가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미국 정시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조국과 민족.